아침에 엄청 부었을 때이 차를 마시면 진짜 좋아가지고 좀 마시려고요. 굳이 뜨거운 물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녹차 꿀차라고 원래 팥물 마시다가 이걸로 갈아탔는데 너무 맛있고 심하게 부은 날이나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챙겨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뷰러를 할 거예요. 저 최근에 이거 라네즈 뷰러로 바꿨는데 이거 엄청 짱짱해서 좋아요. 저처럼 뷰러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러셔는 삐아 다우니 핑크.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이거 포레스티아라고 두피 스컬프 미스트인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두피를 되게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두피 햇빛이 많이 타잖아요.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머리가 약간 풍성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빵! 근데 그게 약간 사람 이미지에 엄청 영향을 준다고 뭐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갈 준비도 다 하고 근데 앞머리가 너무 길다. 아무튼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오늘 화장하면서 계속 마셨던 그 차 있잖아요. 그게 제가 요새 진짜 진짜 잘 먹고 있는 차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라방 할 때도 팥물 대신에 이거를 마시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GMGN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굿나잇 굿모닝의 줄임말인데 여기에 녹차 꿀차라고 있어요. 한 포로 생긴? 근데 원래는 팥물을 진짜 오래 마시다가 1년 조금 안 되게 마셨는데 제가 효과도 많이 봤었고 저는 진짜 붓기가 싹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팥물 만드는 게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 한번 끓일 때 40분 정도 걸리고 끓이고 나서 그 남은 팥을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남은 팥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었는데 저도 남은 팥을 처리하는 게 사실 한정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팥밥도 해봤다가 팥죽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파는 것처럼 맛있는 팥죽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팥이 점점 쌓이고 조금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팥물 말고 좀 대체제를 찾아보자 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거 아시죠? 그 예전에 되게 유명한 짤인데 태연님 있잖아요. 그 아이돌 태연 그분께서 샵에 가면 주는 마법의 물이 있다고 근데 그 마법의 물을 마시면 붓기가 쫙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때 엄청 되게 유명한 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진 게 녹차랑 꿀이랑 합쳐서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녹차랑 꿀을 합쳐서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라는 말이 되게 유명해졌었잖아요. 저도 샵에 가면 쌤들이 항상 녹차랑 꿀을 섞어서 주시긴 해요. 제가 워낙 부어서 오니까 그 물을 사실 매일 마셔야 되는데 매일 만들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딱 그 녹차랑 꿀이랑 레몬 세 개를 합쳐놓은 게 이렇게 딱 하나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완전 제가 친구들한테 영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팥물 대신에 이걸 완전 정착을 해가지고 운동 가기 전이나 화장하는 도중에 마시거나 아니면은 화장 안 하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잔 마시는데 확실히 먹기 전이랑 후가 달라요. 일단 녹차가 몸의 그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인데 사실 녹차의 떫은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녹차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여기에는 꿀이랑 레몬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녹차의 그 떫은 맛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거 쉽게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마셨을 때 아이스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할 정도로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그런 떫맛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약간 단맛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정신도 좀 깨어나는 것 같고 맛있어서도 잘 먹어요. 이거
제가 제 지인들한테는 진짜 이미 너무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많이 이거를 먹고 있는데 곰돌이들한테도 이거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녹차 꿀차. 이 체리초라고도 있어요. 체리초. 이거는 아까 그거는 초록색 패키지고 이거는 체리 색깔 패키지인데 이거는 언제 마시면 좋냐면 약간 잠 잘 못 자거나 설잠 자거나 이럴 때 마시면 되게 좋은 차거든요. 이게 체리가 타트 체리라고 해가지고 타트 체리가 들어있는데 타트 체리 안에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저는 원래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니까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잘 못 자는데 그럴 때 저는 원래 멜라토닌 알약을 자주 먹었다가 그것보다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마셔봤는데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곰돌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곰돌이들이 이제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생각이에요. 이거는 7부 바지예요. 저기 보인다. 오늘 옷이랑 웃기게 보이네. 이렇게 가방 넣으니까. 돌이 다 왔죠? 일어났어 돌이. 카메라 뭔가 위 방지턱도 있어서. 어 그렇네 잡아야겠다. 돌이야 잡아. 아 귀여워. 돌이가 밖에를 봤거든. 근데 돌이 너무 이렇게 보고 있던 거야. 지나가서 하게 멈췄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응. 진짜 완전 핏빛. 근데 꼭 빨개진 거 봐. 왜? 혹시 해줄까? 매우 심기가 불편한 상태지. 너무너무 기다려줘. 왜? 씹는 거야? 계속 나한테 부벼. 어디 갔어? 어디갔지? 좀 딴 애들보다 더 고생합니다. 너무 화나. 이렇게 돌아볼게요. 화났다. 귀 연고를 조금 넣겠습니다. 네. 진짜 좀. 아, 어지러워. 옳지. 아이고 얼추다 하고서 마지막에 화가 나네. 아이고 어 싫어. 아이고 싫어. 어 싫어. 가자 오빠가. 어 싫어. 애기 잘 안고 가자. 나한테 안 오냐? 왜? 민혁이 없었잖아. 알았어. 아이고 화났어. 왜 오빠 그러지? 민혁 웃어서 그래. 민혁이가 아픈데 웃었잖아. 나는 공감하고 있었거든. 그 오빠는 너한테 왜 웃었어? 얼른 자. 무서워. 귀신 본 것 같아. 들어가서 자. 오 여기 좀 깔끔하지? 와 여기 되게 좋죠? 여기
이 장갑이랑 혹시 여자 너무 좋은데? 몸 완전 푸용. 저분 정말 찐이야.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아 멋있겠다 오빠 우리. 어? 근데 나도 피자 얘기를 해가지고 피자가 먹고 싶긴 해. 오빠 배달 민족? 잭슨 피자면 되겠어? 어 너무 좋죠. 아 코카콜라 제로? 어 너무 좋죠. 흑이야 힘들면 얘를 이렇게 잡아서 얘를 아 이거 나 알아. 어? 잘 알아? 이걸 알아? 이거 어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맞지? 어 이렇게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는... 아 미련 방금 근데 진짜 잘 쳤어. 진짜? 어. 근데 나 많이 늘었지? 아 근데 왜 늘었어? 연습을 안 했는데? 어? 말하면 어떡해. 연습을 안 했잖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샴페인 가져가서 무비에 먹겠어? 응 편집하면서. 너무 맛있겠는데 오빠? 2번 플레이어가 파킹할 차례입니다. 레이 저 쉴게요. 그냥 내가 쳐줘? 아이 포팅은 내가 해야지. 도와드릴게요. 와 소리 기가 막혔다 진짜. 와 미쳤다. 잘 쳤다 진짜로. 찢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헐 뭐야? 헐 와 와 와 봤어? 2번 플레이어가 이거를 쿠팡에서 샀는데 뜯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8톳인데 제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약간 운전할 때도 해가 진짜 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에서라도 하고 있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려고 샀는데 이렇게 쓰고 다닐 거예요. 이거는 팟타이고 이거는 마라탕. 미쳤다. 이거는 꽈바로 이렇게 시켰어요. 갑자기 폭식 중. 배드민턴 치러 갈 거라서 나 땀 뺄 거야. 아 이 모자 때문에 안 보여.
힘들겠냐? 나 타면 안 된단 말이야. 햇빛이 없어 여기는. 아니야, 여기 다 투명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 살살! 살살 살살! 지는? 아니, 살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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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씨! 왜? 랠리 랠리! 터! 그렇지! 터! 터! 터 앞으로! 뭔가를 따라가서 때려. 나 어떻게 하지? 저기 있는 데 때리지 말고. 알았어. 아 진짜 몸이 가서 때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 몸이. 아 몸이 가서 때리라고. 아. 너무 공격적이야. 왜? 아 왜? 뭐? 잠시만 잠시만 많아. 그래? 응. 다 이렇게 찍어? 응. 너 맞는데? 응. 얘 연기도 해, 여기. 아, 그럼? 그래? 아, 어떻게 할까? 쑥스러운 버전으로 먹는 그런 느낌. 얼마였어? 4,500원인가? 근데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거 반만 하잖아. 그니까 닭토유도. 맞아. 그럼 너 왜 오늘은 커피 안 마셔? 아니, 나 요새 진짜 잘 마시고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좋아. 나 원래 팥물 먹잖아. 팥물 대신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좀 이따 차에서 먹게. 진짜? 녹차 꿀차? 꿀차. 나 운동하면서 이제 카페인 줄여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나이 먹어서 이제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안에 녹차가 들어있어가지고 카페인도 어느 정도 있다더라고. 그래서 약간 카페인 조금 줄이고 싶은 사람들은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차라리 이걸로 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 그치. 또 그렇다고 카페인을 완전히 줄이는 그치? 거는 그치? 그냥 아침에 약간 좀 돌아야 돼. 카페인 좀 그래, 먹어줘야 돼. 그거 먹어야 약간 확 정신 차려줘.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갑자기 확 정신 드는 느낌? 아, 당이 좀 채워져? 어, 당이 좀 채워져가지고. 근데 녹차랑 꿀이 잘 어울려? 진짜 맛있어. 그냥 아이스티 맛이야. 그래? 얼그레이 그런 아이스티 그런 느낌. 얼그레이 아이스티? 어 약간 그럴 것 같아. 차에 달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는 밖에서 아 이게 가루가 아니라 액상이네. 액상이야. 근데 잘 섞여. 그냥 물에. 진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난 근데 보통은 아침에 타서긴 하는데 이렇게 섞으면 끝나. 대박이지. 너 팥물 진짜 오래 먹었다. 아니 내가 팥물 만들다가 진짜 팥이 이만큼 쌓인 게 엄청 오래 먹었어. 근데 그 남은 팥 처리하는 게 뭐 팥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그 시간 엄청 오래 걸려. 팥물 만드는데? 어. 근데 요즘 너무 바쁘잖아.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그거 만드는데 40분 걸려. 진짜로? 진짜 40분 걸려. 근데 많이 만들어야 돼. 물처럼 마시는 거면. 진짜 맛있어? 아이스티야. 진짜? 솔직히 진짜 아이스티지? 어. 근데 아이스티만큼 달지 않아도 좋다. 나 아이스티는 솔직히 좀 너무 달아서 안 좋아하고. 내가 단 음료를 하는 건데. 너 이거 진짜 여기서 한 번 다 먹으면 돼? 그리고 밤에 너 얼굴을 봐봐. 진짜? 그 정도야? 내가 다 먹었는데 그치? 진짜? 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마셔. 커피 대신 마셔도 좋고. 근데 맛있다. 맛있지? 형 진짜 맛있다. 이거는 저의 땀복이에요. 땀복을 입고 운동 가려고.
이거 입고 운동하면 땀이 진짜 많이 나가지고 약간 효과가 두 배가 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걸 입었고 이거 진짜 피곤하던데 운동을 가고 있어요. 약간 짬복이라 추레하긴 하지만 가기 싫어요. 이 차를 꼭 요즘 마시고 가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운동 가기 전에 보면 아 근데 빠져야 돼. 저는 원래 주유빠랑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가기로 했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오늘 페스티벌 간다고 샵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메이크업을. 그런데 오늘 하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빠는 갑자기 근무가 생겨가지고 주유빠랑 같이 못 가고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서 지금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너도 고무줄이잖아. 어, 나 진짜 심해. 와 이렇게 우리 준비했는데 못 들어가면은 레전드. 어디 가지? 아니야 나 될 거야. 반짝이 붙이고? 반짝이 일단 떼고. 아 반짝이 일단 좀 뗄게요. 일단 떼고. 반짝이 일단 중요한 거. 그니까 어렸을 때 많이 만나봤던 거 진짜. 보는 눈을 키워야 맞아. 되는데 이게 나눠지기도 하는 거야? 사실일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궁금하다. 진짜 힘드네 여기? 진짜 사람 너무 많아. 와 드디어 도착했는데 12시 공연 시작인데 5시에 오는. 아 진짜? 오늘 크러쉬 오나? 크러쉬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씩 다 살 거지? 치즈 하나, 어니언 하나, 아이스 두 개, 츄러스 두 개야. 츄러스 두 개, 츄러스 내가 줄 거니까. 네. 네네. 네. 미쳤다. 아니 우리 오늘 먹으러 왔냐? 먹으러 왔냐고. 거의? 거의 먹으러 왔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숟가락 젓가락 있지. Get back again, 'cause we had love enough.